14번 문제 별표 해놓고 아주 서술형 때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이놈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수렴을 해야 그 값을 때려받아서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근데 AN이 수렴한지 발산한지 모르니까 어떤 주어진 식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의 식으로 거치란 말이야. 수열의 식으로 거쳐라. 그럼 그때 고칠 때는 그렇지 대입법, 무슨 법? 대입법을 쓰는 거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지 an-3분의 그다음에 3an+2는 6이야. 근데 이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문제 조건에서. 근데 이 자체의 수열의 식은 6으로 수렴하잖아. 이게 수렴하는 수열의 식으로 거쳐라. 그럼 이것을 bn이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어. 이 bn은 6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대입법. 우리는 이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거쳐야 되겠지. 그래야 bn에 대해서 수렴하니까 6으로 때려받아서 이 an 값을 알 거 아니야. 물론 리미트.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됐어.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bn이잖아. bn은 그렇지 an-3분의 그렇지 3an+2야. 이 bn을 an에 그냥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전개해보자. bn an-3은 3an+2 an an으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bn-3분의 그렇지 3bn+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an이 bn에 관하시죠. bn이 수렴하니까 6으로. 오케이. 양변 리미트 때리면 되죠. n이 무한대 갔을 때. 오케이. 그럼 그때 수렴하니까 때려받아라. bn이 6이잖아. 그렇지. 그럼 3, 6, 18, 20. 2 더하니까 20이고 600이 3이니까 3분의 20이네. 그로 리미트 an 값은 3분의 20이야. 드디어 수렴하니까 때려박으면 되죠. 3분의 20. 수열이 수렴했을 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약분돼서 20 더하기 4 하니까 답은 24가 되겠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 수열이 수렴한지 발산한지 몰라. 물론 수렴하니까 문제 냈겠지만 오케이. 그럼 수렴하는 수열의 식으로 고쳐라. 그럼 이 자체가 6으로 수렴하잖아. 이 자체를 BN으로 치환한 다음에 대입법을 통해서 이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고치란 말이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BN이 수렴하니까 때려박아서 AN 값을 구할 수 있다. 예.